안녕하세요. 과학 분야 인싸를 만나보는 인싸랑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 보면서 우주에 대한 상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오늘 만날 인싸는 천문학자 이명연 선생님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구하는 SETI 프로젝트의 한국 책임자를 맡고 계신 선생님을 만나서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너 이름이 인싸랑이라고 해서 과학 분야 인싸들을 만나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인싸랑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현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멋진 과학 채널을 만들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전파 천문학을 연구하셨다고 들었어요. 전파 천문학이라는 게 뭔가요? 천문학자 그러면 보통 이론을 하는 이론 천문학자가 있고요. 관측을 하는 관측 천문학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관측을 하는 관측 천문학자였어요. 근데 관측을 하려고 그러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망원경이. 그렇죠. 보통 눈으로 이렇게 보는 망원경을 광학 망원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전파 안테나를 사용해서 그 나선 은하를 관측을 해서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전파 천문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파 천문학을 하게 되면 천체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받아서 분석을 하거든요. 보통은 뭐 은하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를 찾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계 행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뭐 지구 같은 행성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곳에 지적 생명체가 있어요. 이런 쪽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 관심은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 신호인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계 행성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 동네에서 골목에서 놀다 보면 이제 한 명씩 저녁 먹을 때 이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의 끝에 남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초저녁이 되어서 뭐 별이 한 개씩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생딸이랑 너무 친해졌어요. 초생딸을 보고 맨날 좋아하고 뭐 그다음에 금성이라는 천체가 서쪽 하늘에 밝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금성이라는 별이 금성인지를 몰랐죠, 당연히.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아마추어 천문 협회를 만든다는 것을 학생과학이라는 잡지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가입을 했죠. 그 최연소 문방구에 가서 그 렌즈를 두 개를 사가지고 마분지를 말아서 이제 이거 렌즈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초점 맞추는 게 초점인지도 모르고 이제 여기다 놓고는 금거 놓고 이제 마분지 갖고서 이렇게 풀로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망원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 갖고 달을 봤는데 분화구도 보고 그랬어요. 이 외계 행성,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들을 네. 말하는 건데 이 외계 행성이 처음 발견된 게 언제였나요? 그 펄사라는 천체가 있어요. 그 천체는 뭐 태양보다 좀 무거운 별이 죽으면 중성자 별이 되는데 그 중성자 별 중에서 빨리 회전하는 중성자 별이 있어요. 뭐 1초에 1000바퀴도 돌아요. 막 그런, 네, 그런 걸 펄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펄사니까 굉장히 특이한 별이죠. 그 펄사 주변에서 지구랑 좀 질량이 엇비슷한 행성이 1992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확인된 외계 행성이에요. 1992년이면 진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얼마 안 됐죠. 네, 더군다나 이제 92년에는 발견이 되었는데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펄사라는 천체가 굉장히 특이한 천체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일생을 한번 살고 죽은 천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태양계에 같이 이런 곳에서 네. 어떤 행성들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걸 관심을 갖잖아요. 1995년이 되어서야 흔히 말하는 주계열성이라는 별들이 있는데 태양 같은 별들이에요. 한창 활동하는 별. 그런 별들 주위에서 이제 행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1992년, 95년이 뭐 외계 행성이 발견된 그런 원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이 5천 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을 찾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그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할 수 없이 지구를 표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조금 크거나 지구랑 비슷한 애들이 있는가, 질량이나 크기가. 그 질량은 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량이 너무 작으면 그 대기를 붙잡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달은 질량이 너무 작아서 거기다 우리가 아무리 공기를 넣어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질량이 지구 정도는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금성만 해도 너무 뜨겁고 화성만 해도 좀 춥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행성계에서 떨어진 거리가 적당해서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좀 흘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 약간 자전축이 좀 삐뚤어져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계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절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변화가 없고 너무 안정되면 생명이 탄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너무 안정적이어서요? 그렇죠. 뭐지?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네. 물질 상태 그대로 안정적인데 뭔가 다른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안정해져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가 결합한다든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전축이 좀 기울어 있어야 뭐 계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적도 지방 근처는 조금 더 따뜻할 거고 그 생명체가 생길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집중하고 계신 거는 외계 지적 생명체인 거죠? 네. 그래서 외계 생명체라는 건 뭐 박테리아나 미생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구 생명체에 비슷하게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지적 생명체는 문명을 건설한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이제 지구와 비슷하거나 환경 조건을 갖춘 행성들이 발견이 되면 이제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혹시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있을까?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분광 관측이라 그래서 스펙트럼 관측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구 대기 스펙트럼 관측을 하면 지구에는 산소도 있잖아요. 오존층도 있고. 그러니까 산소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가 뿜어내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신호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바이오 시그니처라 그러는데 그런 생명체가 뿜어내는 어떤 신호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분광 관측을 통해 스펙트럼을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계인, 외계 지적 생명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관심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염물질 같은 걸 찾아요. 아, 그 지적 생명체가 약간 더럽혔을 것 같은 그런 물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만약에 뭐 타이어를 많이 써갖고 난다든 공장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 대기 중에 떠돌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분광 관측을 통해서 그런 애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얘들이 오염시켰구나,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가 있구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외계 생명체를 찾는 과학자들하고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사람들이 약간 같은 관측을 해도 관점이 좀 틀려요. 이쪽은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으면 되는데 이쪽은 말하자면 테크노 시그니처를 찾는 거예요. SETI라는 게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그런 걸 통칭해서 불러요. 외계인의 신호를 포착해서 그걸 분석하거나 외계인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그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소통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서로 간에 뭐가 맞아야 되는 이런 걸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수사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수사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랑 협업을 해서 우주수사학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수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메시지들은 또 그렇게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 해서. 얼마 전에 나사가 네. 100억 달러를 투입해서 네. 개발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네. 지난해 12월에 발사됐잖아요. 그래서 나사 국장이 이 망원경으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을 네, 하기도 했는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능력치가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랑 흔히 비교를 하는데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 그 반사경의 크기가 2m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6m가 되거든요. 3배 정도. 네, 그러니까 크기가 3배가 되면 면적은 그거의 2배. 그렇죠. 되니까 엄청 그 멀리 있고 어두운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어느 정도 더 이게 더 성능이 좋냐 그러면 뭐 몇천 배 이상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할 것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좀 기대되세요?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하려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하나는 은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태어날 때 그 과거까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까지요? 네, 은하가 생기는 우주 속에서 은하가 처음 생기는 그 시점까지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 은하의 형성에 대한 비밀을 캘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태양계 같은 별이 있잖아요. 그럼 별이 생성되는 그런 것들, 뭐 우주의 최초의 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외계 생명체와 관련해서는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대기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지상에서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그러면 지상에서는 아 뭐뭐가 이 정도 있네 이랬지만 실제로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어떤 비율로 있는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의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아보려는 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키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외계 생명체 흔적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흔적을 태양계 내에서 찾는 것들이 있어요. 금성 대기에서 한 50km 상부에서 포스핀이라고 하는 물체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생명체가 있을 때 많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발견을 했는데 그게 생명체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작용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구분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망원경.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런 흔적을 찾아낸다면 지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건 샘플이 하나니까 뭐 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 개가 되면 선을 일단 그을 수가 있고 세 개가 되면 통계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와 둘의 의미는 유일한 것에서 보편화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곳에서 뭐 바이오 시그니처가 생기거나 또는 뭐 태양계 내에서 뭐 화산 같은 데 박테리아가 발견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뭐 전체 우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천문학에서는 하나, 둘, 셋, 넷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여럿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딱 두 번째 걸 찾았을 때 아 우리뿐만이 아니구나 하면서 네, 보편성을 그렇죠.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가능성이 뭐 두 번째 걸 예를 들어서 발견했는데 네. 지구랑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 전체 우주에 지구랑 비슷한 생명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다르다 그러면 우주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성 탐사선도 얼마 전에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화성에서도 생명체 흔적이 발견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미국의 탐사선이 가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주기적으로 나와요, 화성에서. 그런데 메탄가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 화산 작용이라든가 뭐 운석이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서비어런스 오는 굴착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겉에는 흘러다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는데 땅 속에는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관측적인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면 뭐 몇 미터를 내려가면 이제 흙이 젖어 있겠죠. 그 젖어 있는 흙 속에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결과들이 가리키는 화살이에요. 아, 그럼 화성 탐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네. 하나겠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금 관측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인류가 결국 좀 이런 외계 생명체와 조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이런 애들은 이제 화성에서 발견이 되거나 뭐 금성의 대기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채집해 올 수도 있고 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흔히 말하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 외계 지적 생명체는 우리가 가서 보는 거는 지금 우리 문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로켓이 너무 느리고 그 다른 외계 행성들이 있는 곳은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몇 차례 이렇게 세대를 거쳐가도 못 도달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우 자체는 힘들 거라고 보고 이제 왔을 때 조우하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비슷한 문명 수준이라면 못 올 거고 그 우리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문명이라면 그들에게 지구라고 하는 게 관심의 대상이나 될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구로 구태여 나타날 확률은 되게 없는 거잖아요. 굳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긋남 같은 게 있어서 존재할 것은 같은데 그 우리가 영화나 SF에서 보듯이 그런 식의 조우, 그러니까 조우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관심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틀리거나 또 비슷한 쪽은 서로 가보지 못하는 기술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조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외계인이나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한 것 같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인데 우주 속에 우리밖에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여기 있는 수소나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수소나 다 같은 원소들이고 그리고 뭐 환경 조건도 그렇다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외계 생명체,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행위는 또 다른 나를 찾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자기를 보기도 하고 부모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자기랑 생각이 굉장히 다른 대척점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반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외계인을 찾는 것은 정말 궁극적인 근원적인 타자를 찾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다시 정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시 보게 되는 아주 그런 행위라고 근본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계 생명체나 외계 지적 생명체 찾는 행위는 결국은 인간에 대한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궁극적인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현대과학도 뭐 미국의 이제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이런 데서 내세우는 큰 프로젝트 이런 게 다 오리진 프로젝트예요. 기원 프로젝트. 그럼 거기에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우주의 기원, 하나는 생명의 기원. 근데 이 생명의 기원도 우주 생명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것이 뭐 외계 지적 생명체를 궁극적인 타자로 보고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는 게 다 상통하는 거죠. 천문학자이신데 굉장히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다 책방을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책방 운영하는 건 되게 우연히 생긴 건데요. 이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랑 서울대학교 그 생명철학 하시는 장대희 교수님이랑 둘이 제주도를 가는 길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저희가 2박 3일 머무는 동안 그럼 이거 뭐 할까? 뭐 그냥 별의별 얘기를 하다가 서울에 와서 이제 저희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예를 들면 카이스트 정재신 교수라든가 과천과학관 이종모 관장님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 이런 분들을 모아서 뭐 할까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모이는 멤버가 한 열댓 명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어릴 때 꿈이 책방 주인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첫 번째 프로젝트 책방을 하자 된 거예요. 근데 뭔가 다들 과학하시는 선생님들이신데 책방 주인이 어렸을 때 꿈이었다는 게 너무 네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책에 빚을 졌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그래서 과학자들은 책을 내거나 방송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 과학 저널을 통해서 자기 결과를 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 과학의 용어로 쓰여 있는 과학적인 발견들을 통역한다고 해야 되나요? 통역하고 해석하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10년 후 나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10년 후에 제가 그냥 어디에 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되게 중요시하고 살고 있어서 그 10년 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런 때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인사랑이랑 인터뷰를 했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과거에 제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후회라든가 이런 뿌듯함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전에 강연을 했거나 인터뷰했는데 이제 틀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잘 몰라가지고 그럼 이제 나중에 보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창피한 것은 창피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그걸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나는 어렸고 그때의 나는 되게 서툴렀고 뭘 몰랐고 저는 모든 사람이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늘을 쳐다보는 게 너무 좋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에 꽂혀 있는데 저는 그걸 아무리 들어도 뭐 기억에도 안 남고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데 뭐 제가 이제 그런 강연을 하거나 책을 썼는지 뭐 천 명 중에 한 명, 뭐 만 명 중에 한 명이라 더 보고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동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